예,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차량은 네, K7 차량을 한 대 준비를 했는데, 해당 차량 중고차 시장에서도 많이 인기 있는 이제 흰색 바디의 차량을 준비를 해왔고요. 해당 차량 기아의 K7 VG270 럭셔리 프리미엄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편의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이 연식 2010년 2월 생산된 2010년도 차량이고요. 키로수가 정말 좋습니다. 해당 차량의 키로수는 12만 키로대로 1년에 거의 뭐 만 키로 정도만 딱 운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행했을 때 와, 이 연식의 차량이 이 정도 엔진 성능과 미션 성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이따가 영상으로 만나보실 건데 주행 성능 정말 베스트 차량입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해당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프론트 패널과 조수석 휀다 부분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쪽 내부에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네,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을 또 한 대 준비를 해왔고요. 하부 상태를 또 보게 되면 미세누유도 한 방울도 없습니다. 짧은 주행 거리에다가 하부에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금액은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금액 저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께 600만원에 전달해 드리는 차량이고요. 바로 영상으로 외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바디 컬러는 흰색과의 바디의 컬러입니다. 앞쪽에 단차나 네, 큰 색상 변동은 없지만 보닛 부분 위쪽에는 네, 살짝의 색바램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도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깔끗한 헤드라이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앞쪽 그릴도 멋스럽게 검정 색깔 하이그로시 포인트로 이렇게 멋을 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바디를 딱 보게 되면 그냥 깔끔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 6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짧은 키로수 차량답게 굉장히 깨끗한 휠 바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이드 미러 리피터 파손 부위 없이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외관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1차 검수했을 때도 차량 딱 보자마자 와, 정말 잘 골라왔다. 정말 흰색 바디에 관리도 잘 되어 있는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 또 준비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뒷타이어 드레드도 6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끝쪽에 생활 기스만 있고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기본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또 들어가 있고요.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또 트렁크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면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안쪽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추공구와 스페어 타이어가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차량 보기 드문데, 해당 차량은 또 스페어 타이어, 주공구 다 들어가 있고요. 침 흔적이나 부식은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도 마저 외판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역시나 단차나거나 색상 변동 그리고 눈에 띄는 파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흰색 바디의 차량이기 때문에 기스가 나도 눈에 딱 띄기 마련인데, 해당 차량은 운전석, 조수석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아주 깨끗한 외관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보셨고요. 내부 탑승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도 오픈했습니다. 2열 가죽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살짝의 사용감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름감은 조금씩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시트가 찢어지거나 심한 오염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팔걸이 쪽 내려보시면 팔걸이 쪽에도 역시나 깔끔한 가죽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2열에도 이제 열선 시트를 싸제로 따로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공조기 그리고 바닥 쪽에는 벌집 매트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도어 트림 쪽도 보게 되면 도어 트림 쪽 플라스틱도 어디 하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실내 냄새도 지금 담배 냄새 하나도 없고, 실내 천장 스웨이드도 오염되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깔끔한 차량 원하시는 분들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고요. 1열로 넘어가서 기능들 그리고 엔진 미션 성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7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키는 이렇게 한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한 개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냉간시 확인되고 있고요. 냉간시기 때문에 1000rpm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pm 떨림 없이 서서히 정상적인 rpm 대역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 실키로수 125,137km를 운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핸들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이 K7 차량이 굉장히 또 이 핸들 고질병이 좀 있는데 역시나 이 차량도 똑같습니다. 살짝의 네, 가죽 해짐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관도 가능하시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보관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커버 씌우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핸즈프리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까지 들어가고요. 좌측 하단부에는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능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폴딩 기능이 들어가 있는 사이드미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네, 윈도우 작동 상태도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자, 계속해서 위쪽에 그 실내등 잘 들어오고 선글라스 수납함 역시나 깔끔합니다.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고요. 두 채널 LCD 블랙박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에도 어떠한 부착물 흔적 그리고 위쪽 가죽 해짐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이고 또 해당 차량은 사운드가 또 디멘션 사운드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뭐 노래 들으시거나 네, 라디오 들으실 때 굉장히 풍부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리창에도 돌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센터 페시아 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한번 또 들어보면 네, 이렇게 순정 내비이기 때문에 버튼 감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버튼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후진기어 놓게 됐을 때 순정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호환 가능한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 오디오 플레이어들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단부에는 오토 공조기 들어가게 됩니다.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바람 세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 색이 정말 좋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로 보시면 USB 억스 단자 그리고 커플러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컨디션적인 부분들 네,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열의 열선 시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미션 변속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일단 키로수도 키로수고 네, 미션 관리도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이게 또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T형 기어봉이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얹어놓고 운전할 때 또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팔걸이 쪽 컨디션도 네,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부 컨디션들 너무나 깔끔하고 정상적으로 기능들 다 동작하는 차량이니까 뭐 탁송으로 만나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깔끔한 엔진 소리 그리고 깔끔한 내부 성능들을 이렇게 보셨고요. 외관 바디도 흰색 바디에다가 이렇게 백색의 데이라이트까지 들어간 모습이 굉장히 또 저녁에 보든 아침에 보든 굉장히 또 이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차량 2010년식 키로수 약 12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럭셔리 프리미엄 등급의 K7입니다. 옵션은 옵션대로 들어가 있고 외관, 내관, 컨디션적인 부분들, 관리적인 부분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은 금액, 깨끗한 가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K7 소개시켜드린 비승모터스 이대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